LG와 삼성을 중심으로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는 냉장고. 24년 상반기가 지나가며 그 라인업이 거의 모두 출시되었는데요. 올해 LG 냉장고는 작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어떤 점을 중점으로 살펴야 할지, 그리고 추천할 제품은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비교 제품은 대중적인 800리터대 사도어와 빌트인 모델에 한했습니다. 파트 1. 제품 간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스펙. 파트 2. LG 냉장고 모델명과 재질, 색상. 파트 3. 라인업과 추천 제품. 파트 4. 추천 제품 정리. 파트 1. 제품 간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스펙. LG 냉장고는 핵심 스펙에 따라 기본 기능만 갖추고 있는 100만원 중반에서 200만원 중후반의 보급형 라인, 이중도어의 매직 스페이스와 오토 아이스 메이커가 탑재되는 1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 후반의 중급형 라인, 노크온이나 무드업, 정수기 등이 탑재되는 100만원 후반에서 400만원 후반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고급형 라인,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깔끔한 설치가 가능한 100에서 400만원대 빌트인 라인으로 나뉘는데요. 그럼 LG 냉장고 간 차이와 라인을 구분하는 핵심 옵션을 24년 신기능과 더불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템이라는 직수형 냉장고 라인을 출시하면서 아이스메이커에 확실히 힘을 준 것인데요. 정수기가 없는 제품에도 직수관을 연결해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게 해 매번 물통에 물을 채우지 않아도 돼 편리한 것은 물론 고여있는 물이 없어 위생까지 챙겼습니다. 또한 얼음의 종류도 최대 4가지로 늘어났는데요. 이 점은 기존 4종류의 아이스메이커와 더불어 알아보면 좋습니다. 먼저 정수기능 없는 일반 냉장고부터 살펴보면 기본형의 얼음 트레이는 주로 보급형 라인에, 레버를 돌려 사용하는 트위스트, 도어에 부착된 이지메이커는 중고급형 이하 라인에 탑재되며 모두 각얼음 1종을 만듭니다. 다만 이 3가지 아이스메이커는 가격 차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종류에 인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직수관이 적용된 24년 신모델 스템부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듀얼오토 아이스메이커가 탑재되고 원형얼음까지 만들어집니다. 적용되면 중급형 이상이라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직은 출시 초기라 기존 제품 대비 40에서 60만원 이상 다소 비싸 24년 10월 현재는 조금 안정되길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기 냉장고는 원형얼음을 하루 6개까지 만들 수 있는 크래프트 메이커가 적용되고 각얼음과 조각얼음까지 세 종류의 얼음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24년 신모델부터는 미니 각얼음이 추가되어 총 4종류로 다채로운 선택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품보다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정수기 냉장고를 고민한다면 신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기능에 있어서는 변화 없이 출수 디스펜서가 외부에 있고 얼음이 함께 나오는 기존 특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정수기 냉장고도 직수관이 연결된 만큼 제품명이 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은 아니지만 LG 냉장고의 중요 특징이 되고 있어 살펴볼 제조국에 따른 라인입니다. 국내 제조를 주력하는 LG이지만 2-3년 전부터는 중국에서 제조한 상당한 가성비의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H, T, J로 시작하는 모델입니다. 다만 제균 기능이나 도어 쿨링, 접이식 선반 등 일부 기본 기능들이 미탑재되고 제품의 높이가 국내 제조 모델과 다르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체급의 국내 제조 모델 대비 매우 저렴하고 보급형부터 고급형 라인까지 빠짐없이 위치할 만큼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어 선택의 폭도 넓기 때문에 제조국에 개의치 않는다면 아주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등급을 나누는 핵심 수납 편의 기능인 이중도어 구조의 매직 스페이스입니다. 외부 문만 열어 도어 쪽 포켓에 음료나 식재료를 꺼낼 수 있어 냉기 손실을 줄이고 편의성도 높여주는데요. 탑재되면 40에서 50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하며 양쪽 모두 적용된다면 300만원대 중후반 이상으로 상승해 프리미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냉장실 하단, 야채실 중 일부를 다양한 모드로 맞춤 보관할 수 있는 신선 맞춤실은 24년 새롭게 탑재되었는데요. 중고급형 제품 일부에만 있고 해당 라인 내에서는 이보다 상위 옵션에 의해 주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우선해서 고민할 기능은 아닙니다. 다음은 편의 기능으로 가장 대표적인 노크온입니다. 냉장고 도어가 투명한 창으로 되어 있고 가볍게 노크하면 내부에 조명이 켜지는 기능으로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를 볼 수 있어 편의성은 물론 냉기 손실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크온이 탑재되면서부터 300만원대 이상으로 상승해 고급형 라인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좋은 냉장고를 찾는다면 적합한 기능입니다. 오토 클로징은 도어가 부드럽게 닫히는 기능으로 23년 이후로는 국내 모델에는 모두 적용, 24년 이후로는 중국에서 제조한 모델에도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LG의 기본 기능으로 보면 되며 극단적인 가성비를 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수납이나 편의 기능은 아니지만 참고해야 할 그 외 기능입니다. 먼저 무드업입니다. 패널에 LED를 적용하여 마음대로 색상을 바꿀 수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탑재해 음악도 재생할 수 있는 신기한 기능인데요. 400만원대 중반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프리미엄 기능으로 특별한 선호가 없다면 합리성과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균 탈취 기능입니다. LG는 중국 제조의 가성비 모델을 제외하면 모두 UV 청정 탈취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모델을 고려한다면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제조 라인은 해당 기능이 없거나 탈취만 가능한 옵션이 적용되는데 20에서 30만원 이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극단적인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탈취 기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탈취제를 따로 구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도어 쿨링입니다.
도어클링은 도어 쪽 별도의 홀을 통해 냉기를 쏴주어 정원에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 제균, 탈취와 마찬가지로 중국 제조의 가성비 제품이 아니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탑재에 따라 체감되는 성능의 차이가 가격 차이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파트 2. LG 냉장고 모델명과 재질, 색상. 모델명을 읽을 줄 알면 앞으로 나올 제품을 보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맨 앞자리 M은 타입으로, M은 일반 냉장고, W는 정수기 냉장고를 뜻하고, H, T는 제조국이 중국인 일반 냉장고, J는 제조국이 중국인 정수기 냉장고입니다. 그 다음 D 두 자리 숫자는 용량, 그 다음 숫자는 출시 연도를, 그 다음 세 개 알파벳은 도어의 재질과 색상 조합을 뜻합니다. 재질은 다음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은은한 광이 나는 글래스 재질의 미스트와 매트하고 차분한 광 되게 메탈 재질인 네이처가 저렴하고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스테인리스 솔리드가 조금 더 비싸고 부드러운 촉감의 페닉스는 프리미엄 재질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마지막 세 자리 숫자 중 앞 두 자리는 옵션 코드인데 높을수록 더 상위의 옵션이 탑재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매직 스페이스의 개수, 두 번째는 탑재된 부가 기능의 등급과 종류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끝에 S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체와 패널이 따로 출하되는 경우를 뜻하며 성능은 동일합니다. 파트 3. 라인업과 추천 제품. 자, 이제 등급별로 나눠 구분한 라인업과 추천 제품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급형 라인. 먼저 특별한 부가 옵션이 없는 보급형 라인으로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추천하는 라인입니다. 가격대는 국내 제조 모델이 200만원 초반에서 초중반, 중국 제조 모델이 100만원 중반에서 200만원 초반 정도이며 구매 적정 가격대는 200만원 초반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100여개 모델이 판매 중이지만 색상과 재질만 다른 모델을 묶고 구형이나 단종이 예상되는 모델을 제외하면 6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 M타입과 중국 제조의 H, T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룹 간 주요 차이는 제균 탈취, 도어쿨링, 멀티수납 코너, 접이식 선반과 같이 기본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20만원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T타입의 경우 제품 높이가 7cm가량 낮아 추후 김치냉장고와의 조합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제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이 충실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M875032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편 H875012는 추후 가격이 100만원대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해당 모델을 먼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기준 M874031 모델의 가성비 또한 상당히 좋은데 23년 출시 제품인 만큼 곧 단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24년 모델인 M875031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품 높이나 제조국에 관계없이 무엇보다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T873012는 최적의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급형 라인. 다음은 중급형으로 매직 스페이스나 직수형 아이스 메이커가 탑재되는 LG 냉장고가 가장 주력하는 라인입니다. 오래 사용하는 가전인 만큼 어느 정도의 편의성은 갖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제품군입니다. 가격대는 국내 제조 모델이 2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 후반, 중국 제조 모델이 100만원 후반에서 200만원 후반이며 구매 적정 가격대는 200만원 중반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급형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조 M타입과 중국 제조 H, T타입이 함께 있는데요. 먼저 8종으로 요약되는 M타입을 살펴보면 이중도어 구조의 매직 스페이스 개수 와 아이스메이커가 주요 차이라 할 수 있고 신선 맞춤실과 에너지 등급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중 매직 스페이스는 20에서 30만원 이상 비싸지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적용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편의성을 챙길 수 있고 직수형 자동 아이스메이커가 탑재된 스템은 원형 얼음도 만들 수 있지만 아직 출시 초기라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24년 10월 기준 두 개의 매직 스페이스를 탑재하면서도 가격은 가장 저렴한 M874251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향후 24년 모델의 가격대가 200만원대 중반으로 안정된다면 오토 아이스메이커의 M875171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만약 매직 스페이스나 직수형 아이스 메이커만 탑재되면 그 다음은 가격이다 한다면 H, T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몇 가지 기본 기능들은 빠져있지만 그만큼 상당히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주요 기능 외 차이는 제균 탈취와 오토 클로징이 있는데 이로 인한 가격차가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두 기능 없이 50만원 이상 저렴한 T873111을 가장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 원형 얼음 기능이 탐난다면 T87504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급형 라인. 다음은 LG의 프리미엄 기능인 노크온이나 무드업이 탑재된 라인입니다. 국내 제조 모델은 300만원대부터 시작할 정도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한번 사는 거 좋은 걸 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께 적합한 라인입니다. 앞선 라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중국 제조 그룹으로 나뉘며 먼저 M타입은 7종 정도로 요약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는 무드업, 노크온, 매직 스페이스, 아이스메이커이며 오토클로징, 신선 맞춤실은 우선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어 색상이 변하고 블루투스 스피커와 음성인식이 가능한 무드업 2종은 400만원
5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비싼데 매직 스페이스가 탑재되지 않고 냉동도어 포켓도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선호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나머지 모델은 투명도어를 가볍게 두드리면 내부 조명이 켜져 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를 볼 수 있는 노크온이 모두 탑재되어 있고, 매직 스페이스는 양쪽 두 개가 탑재되면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한 개를 추천할 수 있고, 아이스메이커는 프리미엄 냉장고를 찾는다면 LG에서 주력하고 있는 원형 얼음이 가능한 직수형 오토메이커는 탑재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모델은 해당 기능을 모두 갖추고 가격은 가장 저렴한 M875-472입니다. 만약 다른 편의 기능보다 무드업의 화려함에 끌린다면 M874-3A1이 노크온까지 탑재되었음에도 가격은 더 저렴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크온이 탑재된 중국 제조의 HT 5개 모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T875-312는 탈취와 오토클로징까지 갖추고도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압도적인 저렴함으로 노크온을 가장 가성비 좋게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수기 라인. 정수기 냉장고는 정수기를 따로 두는 것에 비해 공간 효율이 좋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LG 정수기 냉장고는 출수구가 외부에 있어 사용하기 편하고 출수구에서 얼음이 나온다는 장점이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국내 제조 모델이 400만원 초반에서 후반, 중국 제조 모델이 200만원 초반에서 후반이며 적정 구매 가격은 400만원 초반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W타입을 살펴보면 모두 매직 스페이스가 탑재되었고 노크온, 음성인식, 얼음 종류가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차이입니다. 그중 노크온과 음성인식은 가격이 50만원 이상 다소 높아집니다. 얼음 종류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을 갖추고 가격은 가장 저렴한 W825-182를 추천합니다. 만약 제조국이나 기본 기능 탑재 여부에 상관없이 정수기형 중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가진 제품을 원한다면 중국 제조의 J타입 7개 모델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중 24년 J825 3개 모델은 3가지 종류의 얼음과 오토클로징이 적용된 장점이 있지만 아직 가격대가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J824, J805 2개 모델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원형 얼음 기능이 없거나 디스펜서에서 얼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차는 근소하면서도 원형 얼음과 얼음 정수기 기능이 모두 가능한 23년 J824-012를 먼저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편 3도어 정수기 냉장고도 있는데 잘 알려진 대중적인 제품은 아니지만 4도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종 간 주요 차이는 정수 디스펜서의 위치와 디스펜서에서 얼음 출수 가능 여부입니다. 다섯 번째, 빌트인 라인. 빌트인은 일반적인 냉장고장 깊이보다 짧은 700mm 정도의 깊이로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어 인테리어를 중시한다면 적합합니다. 도어 타입에 따라 4도어, 2도어, 1도어가 있으며 제품을 조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격대는 4도어가 200에서 400만원대로 적정 구매 가격대는 200만원대 중반이하, 1도어와 2도어는 50에서 200만원대로 적정 구매 가격대는 100만원대 초반 이하입니다. 먼저 4도어는 200만원대의 베이직, 400만원대의 무드업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 내 차이는 노크온, 아이스메이커, 접이식 선반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직 3개 모델 중에서는 꼭 원하지 않는다면 다소 비싼 노크온이나 접이식 선반 없이 가장 저렴한 M623-042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무드업 제품을 원한다면 노크온까지 탑재된 M624-GNN-3AE 모델이 하위 모델 대비 가격차가 크지도 않으면서 좋습니다. 1도어는 냉각 타입에 따라 냉장 전용과 냉동 전용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냉장 전용 4종을 살펴보면 손잡이가 없는 오토 오픈 도어 모델이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가격 차이가 20에서 30만원 이상 과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권해드립니다. 나머지는 가격에 우선하는 기능들은 아니기 때문에 X322-3S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실버 단일 색상의 다소 구형이며 손잡이가 있어도 관계없다면 R321S는 매우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냉동 전용은 5종을 살펴볼 수 있는데 냉장 전용과 마찬가지로 오토 오픈 도어 모델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은 가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Y322-3S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상당히 저렴한 A320S, A205S 모델이 있는데 구형에 손잡이가 있고 실버 색상이라는 점에 개의치 않는다면 상당히 가성비 좋게 냉동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는 독특하게도 1도어 제품과 동일한 크기의 상냉장 한냉동 구조를 갖춘 2도어 모던 엣지 제품도 있는데요. 1인 가구나 협소한 공간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다른 빌트인 냉장고와의 조합도 물론 가능합니다. 판매 중인 모델은 6종으로 요약 되며 저렴하게는 5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이 비싼 노크온과 무드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능과 가성비를 고려하면 Q34333을 가장 추천할 수 있고 실버 단일 색상도 상관없다면 M301S31로 가성비를 더 챙길 수 있습니다. 파트4 추천 제품 정리. 그럼 지금까지의 추천 제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기능 없이 가성비를 챙기고 싶다면 M875-031을, 매직 스페이스가 탑재된 제품을 원한다면 M874-251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조국이나 제품 높이에 관계없다면 T873-012와 T873-111로 매우 뛰어난 가성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크온 포함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다면 M875-472를, 정수기형은 W825-182를 추천드리며 제조국이 관계없다면 각각 T875-312, J824-012가 가성비 대안이 됩니다.
빌트인은 4도어는 M623-042를, 1도어는 냉장전용 X322-3S, 냉동전용 Y322-3S를, 상냉장 한냉동 구조의 2도어는 Q34333을 추천드립니다. LG 냉장고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자세한 내용과 양문형, 소형 냉장고 추천 제품은 노서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